오히려 눈물이 적게 나면 실명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와 TV 설채연수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특히 하얀 털을 가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끊임없는 고민, 바로 눈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눈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리고 이 눈물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선택이 뭐냐? 자꾸 사료를 바꾸십니다. 사료를.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눈물은 왜 나는 걸까요? 네, 얘네가 막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얘네 슬프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저 가끔 TV에서 막 슬퍼서 눈물까지 흘리는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슬퍼서 우는 동물은 아마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눈물은 왜 나냐면 전 차를 좋아하니까 엔진오일 같은 거예요. 윤활작용에 아주 중요한 게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물은 적게 나는 것보다는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윤활작용이 잘 되니까. 오히려 눈물이 적게 나면 실명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단두종 친구들이 잘 걸리는 이 선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건성각결막염 케라토 컨정티바이티스 시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눈이 빡빡해집니다. 윤활작용을 안 하니까 눈이 빡빡해져서 우리 눈을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이 각막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각막에 상처가 계속 나고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요. 눈곱이 이만큼 끼고요. 각막이 뿌얘져요. 그러니까 눈물은 사실 적게 나오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죠. 윤활작용을 위해서. 그럼 왜 눈물이 많이 날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고민을 할까요?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눈물이 많이 날까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왜 눈물이 밖으로 나올까라고 물어봐야 돼요. 눈물이 많이 나는 건 눈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밖으로 나올까? 그래서 여기를 축축하게 하고 빨갛게 만들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눈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게 축축해지고요. 그리고 빨개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기 싫으니까. 빨개져요. 아니면 갈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물이 밖으로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 실제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하겠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컵이 있어요. 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흘러 넘치겠죠. 밖으로 흘러 넘치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눈물은 정상이에요. 눈물은 정상인데 계속 눈물은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려면 빠져나가는 관이 있어야겠죠. 실제로 빠져나오는 관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사람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요. 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관. 그래서 우리 눈 제가 안경 벗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안경을 벗어볼게요. 이 눈 안쪽에 내안각이라고 해요. 안쪽에 있는 눈의 각, 내안각 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면 이 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울어보셨죠? 울면 뭐가 나와요? 콧물이 나오죠. 네. 그 눈물이 코로 나오는 거예요. 이 누관이 막히거나 아까 또 벗어야 되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안각이라고 했죠. 우리 지금 바로 거울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홈이 있죠, 홈. 이 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깔때기 생각하시면 돼요. 깔때기가 있고 관이 있으면 여기에 고였다가 물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깔때기가 너무 작거나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물을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다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눈물이 많아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냐, 눈물량은 정상인데 얘가 내려갈 관이 막히거나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작아서 안 내려가는 것이냐,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를 데리고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제 눈물 많이 나는 아이들 무조건 뭐 영양제를 먹인다거나 사료를 막 먼저 받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검사는 STT 검사라고 해요. 샤머티어 테스트라고 하고요.
눈물량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사실 세상에도 눈물이 좀 납니다.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얘가 또 여기가 털이 많은 친구가 아니라서 왼쪽 눈에 눈물이 좀 더 많아서 여기가 조금 더 붉게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걸 신경을 안 써서 검사를 안 하고 있어 봤는데 오늘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우선 한쪽 눈씩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을 1분 맞춰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눈물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죠? 지금 보시면 세상이는 14 정도가 나왔어요. 15로 올라가고 있다. 한 15 정도? 우리가 15에서 25를 정상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의 오른쪽 눈물량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또 저희가 요즘 온풍기를 틀다 보니까 조금 더 건조해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지금 보시다시피 좌안쪽에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우리 세상이 진짜 착하다. 네, 시작해주세요. 와, 근데 여기는 눈물량이 많은 것 같아. 아까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네, 보시면 20이에요. 1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데 20이 나왔어요. 왼쪽 눈이 조금 더 오른쪽 눈보다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좀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어쨌든 결과가 뭐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눈물의 양 그 정도 나와야지 눈이 멀쩡할 수 있다라고 하는 15에서 25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의 이 왼쪽 눈의 눈물이 더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두 가지 중에 눈물량은 정상인데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의 구조적인 이상은 뭐냐면 내안각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는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친구고요. 다른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보다 되게 작아요. 강아지 그 불법 번식장에서 결국에는 작게 작게 만들어서 더 작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처럼 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들 중에 작은 아이들만 교배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의 이 모습이 조금 다른데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붕어 눈처럼. 다른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들은 눈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눈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여기 이 내안각이 좀 좁아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안 보여요. 눈물을 가둬둘 수 있는 공간, 깔때기의 그 윗부분 같은 모습이 안 보여요. 내 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강아지들 중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특히 왼쪽 눈에서 눈물을 담아두지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상이가 한 STT, 샤머티어 테스트를 눈물량 테스트를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눈물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건 모든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가까운 병원에서 다 가능하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눈물 사료? 눈물 사료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눈물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약간의 마케팅 후기예요.